네,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미리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니까 지금 테스트 보시면은 테스트 MVC 중에서 리스팅의 테스트 관련돼서 파일들, 그래서 카운트 테스트 먼저 파일 이름이 있고 얘를 좀 수정해서 change one도 있고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카운트 테스트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코드 지금 적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그냥 그대로 터미널 열고 터미널에서 지금 디렉토리가 코드죠. 코드에서 cd testing mvc 예, 맞나요? 맞네요. 여기서 testing mvc에서 리스팅 들어갈 필요까지 있나요? 있네요. 그래서 cd listings에서 rumble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요 믹스 테스트 럼블 어카운트 텍스트 이렇게 되죠. 그럼 테스트 럼블 어카운트 테스트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실행되는 내용이 뭐냐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행하면 테스트 결과 여기 있는 코드가 쭉 구동이 되는 거죠. 자, 코드 not find mix project. 아 그렇죠. 지금 리스팅에서는 구동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testing mvc cd rumble 여기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그냥 학습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실제 테스트 파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ccount 테스트에서 8개의 테스트가 통과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실제 실행된 파일은 럼벌의 테스트 부분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테스트의 럼벌의 어카운트 테스트 얘를 실행한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요 테스트 항목이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일곱, 여덟 밑에까지 여덟 개까지 있죠. 그죠? 그리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앞으로 다음 에피소드부터 진행을 할 때는 그냥 지금 살펴봐야 될 파일들이 좀 많아요. 대략 한 7, 8개 정도 있는데 요 파일들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죠. 요것들을 하나씩 보고 다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진 않을 거예요. 빠른 속도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기초 과정이 아니잖아요. 기초 과정이 아니고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과정이니까 굳이 자세하게 하나씩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제가 수업 진행하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테스트가 있잖아요. 테스트 will valid data insert users라는 테스트가 있으면 여기 있는 것들을 쭉 진행해서 통과가 되면은 통과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다 뭘 1을 뒀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로 뒀으면은 내용이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지금 왜 이러나요? 아 그렇죠. 얘는 account test change 파일입니다. 바뀐 부분이 이게 아니라 실제 바뀐 결과를 보려면은 rumble test 들어오셔서 여기서 지금 테스트가 어카운트 테스트잖아요. 어카운트 테스트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뭔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름을 user111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에러가 뜨죠. 이런 에러 하나 페일러 돼 있고 그럼 페일러 된 이유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네임 user1111 이렇게 돼 있.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클릭하시면은 정확히 에러가 발생한 것이 이 파일의 25번째 줄 여기잖아요. 이걸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가 같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어설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값이 무엇인지 이게 좀 궁금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저 이게 어떤 값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IO inspect에서 유저를 넣으면 그대로 유저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이번에 이 유저가 어떤 값인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유저 어카운트 유저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죠. ID 67번, 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패스워드 해시까지 업데이트도 쭉쭉 유저네임 에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유저네임 에바가 어디서 나왔고 이 해시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IO inspect user 얘를 아주 활발하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활발하게 이용을 하시고 나중에 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도 커넥션 부분도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입니다. Account Register User 해서 Invalid Attribute 했을 경우에 뭔가 리턴 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번에는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 Account Register User인데 Valid Attribute 했을 때는 User가 리턴 되었고 그죠? 그리고 Invalid Error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Change Set이 리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리턴 되는 것이 서로 다르냐?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 OK인 경우에는 User Struct가 나오고 Struct죠. 그리고 L인 경우에는 ChangeSet이 리턴이 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ccount의 Register User 어카운트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Register User 맨 밑에 있죠? Register User 써 보시면은 자 User입니다. User이고 얘가 성공적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Register User 하고 난 다음에 Repo Insert 하고 그리고 Return 되는 값 이게 Repo Insert 할 때잖아요. 그럼 여기에 Return 되는 값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이렇게 IO Inspect 해주면 되죠. Inspect 해서 Repo Insert 하고 난 다음에 Return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시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User Registration Change Set 그죠? User의 Registration Change Set 여기 있잖아요. 얘가 성공적으로 다 완수가 됐을 경우 여기서 리턴 되는 값 마찬가지 IO Inspect 해서 그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중간이 이렇게 끝까지 Put Pass Hash까지 됐을 때 리턴 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중간점 부분 있잖아요. 중간에 잘못됐습니다. 얘를 나 돌려놓겠습니다. 여기서의 값, 여기서 다음 단계,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의 데이터가 무엇인지, 혹은 이 정도 단계,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의 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떨 때 change set이 만들어지고, 어떨 때 유저가 리턴되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그림을 전체를 파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무한정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좀 대략적으로 좀 중요하다 싶은 요점만 짚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하나씩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내용을 꼼꼼히 이렇게 특히 IO Inspector를 주로 이용을 하셔가지고 결과들 전체적으로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전에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이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피닉스에서 각각의 모듈별 역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플럭들의 역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펑션들의 역할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도 중간중간 단계에서 커넥션, 큰 플럭한 오브젝트가 스트럭트가 플럭한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인지셋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결과들을 끊임없이 확인해서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플러컨과 체인지셋의 구조 그리고 그것이 변화하는 과정들을 정확히 한번 이해하도록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